김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의 응원과 많은 관심 덕분에 리킵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리킵의 BS7과 함께 무더운 여름철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.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미국의 한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서 여주인공인 캐리가 마셔서 유명해진 코스모폴리탄을 소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오렌지 주스 한 잔, 크랜베리 주스 1.5잔, 레몬 반 개, 얼음, 돌얼음 한 컵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크랜베리 주스 1.5잔 넣어주시고요. 오렌지 주스 한 잔 넣어주시고, 레몬, 즙을 짜서 단단한 돌얼음 넣어주시고,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주 한번 짠 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도 너무 예뻐요. 두 번째 음료는 요거트와 로즈마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상큼하고 향도 좋은 알코올 스무디입니다. 그러면 재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요거트 한 잔, 꿀 3분의 1잔, 레몬 반 개, 로즈마리 하나, 그리고 소주 한 잔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트 한 잔 먼저 넣어주시고, 꿀 3분의 1잔 넣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레몬 반 개 즙 짜서 로즈마리도 한 개 넣어줄 거고요. 넣어주시고 한번 갈아줄게요. 세 번째 음료는요, 저희 요새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유명한 깔라만시를 이용해서 슬림 디톡스 크러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얼음 한 컵, 애플민트 3g, 깔라만시 원액 1/3 컵이고, 소주 두 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깔라만시 원액 넣어주시고, 얼음도 애플민트 하나 올려주시고, 라임도 함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리얼 그린티 모히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목차 우린물 한 잔 필요하고요. 꿀 3분의 1컵, 사이다 3컵, 애플민트 3g, 라임 하나, 얼음 1컵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나는 얼음 넣어주시고요. 라임즙, 소주 2잔, 녹차, 녹차 우린물 1잔 넣어주시고, 꿀 3분의 1컵 넣어줄게요. 자,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어주고 순간짝꿍 한번 해볼게요. 네, 주시고 건조과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조과일 저희 라임 들어갔으니까 라임을 좀 잘라주셔서 꽂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리킵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. 모두 유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, 리킵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만나요.